국내 백신 접종률이 더디다 보니 백신 관광 상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. 미국 가서 백신을 맞고 오는 1,500만 원짜리 관광 상품이 나왔는데 입국 후 자가 격리 등 따져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.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5박 27일 일정의 미국 여행 상품입니다. 도착 다음 날과 여행 23일째 되는 날 화이자 백신 1, 2차 접종이 잡혀 있습니다. 미국 뉴욕시에서는 해외 관광객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 주는데 국내 한 여행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을 맞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. 1,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상품이지만 백신을 언제 맞을지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릅니다. 주시는 편이신데요. 큰 실력은 없는 상태입니다. 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입국해서의 자가격리 부분이시고요. 미국의 한 여행사도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얀센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춰주는 현지 관광 상품을 내놓았습니다. 해외 백신 접종 상품이 나오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미국 가면은 바로 그냥 백신도 놔준다고. 미국을 가자, 이게야. 백신 맞기 위해서. 미국은 백신 남아도는데 왜 그러면 한국에서 그 백신을 못 가져가냐, 이게야. 우리나라 해소가 안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보다 적응해 가면서 사는 게좀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. 방역당국은 원정 백신 접종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했더라도 관광 목적이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 국내 백신 접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에서도 제외됩니다. 또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현지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.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.